맞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삼형식으로 쓰인 거거든? 어, 뭐야? 너 과외 중이었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너무 소형해서 과외하는 줄도 몰랐네. 맨날 들어올 때마다 둘 중에 하나는 소리 지르고 있더니. 생소한 광경인데? 뭐. She comes closer to him. 저기. 어, 뭐 질문 있어? 아니.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화장실 그래. 숨 막혀. 어색해. 형 저녁 먹었어? 있나. 사람이 답답해서 죽을 수도 있나? 왜 또? 오늘도 가회할 때 어색 무드? 까무러칠 마크. 큰일 났어. 갈수록 더 심해. 봐봐. 요즘에 계속 신경 썼더니 눈가에 잔주름 왕창 생겼지? 너 원래 잔주름 여왕이었어. 야. 헤, 농담. 그나저나 그렇게 어색해서 어떡해? 아무래도 가해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엥? 어색하다고 그만두는 건 좀 오바지 싶다.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어색한 것도 어색한 거지만 학교 속인 것도 찔리고 가족들한테 계속 죄짓는 기분이었거든. 아무래도 이쯤에서 관두는 게 맞지 싶네. 양심불량 황정음냥 어지간히 찔리셨나 보네. 수업 두 번만 더 하면 한 달 채우니까 어떻게든 버텨보고. 네. 왜? 액션! 뭐야, 이씨! 미안, 감기인가? 아무튼 결정. 관두는 게 맞는 것 같아. 다녀왔습니다. 얼빵구 떡구! 오늘 학교에서 시험 본 거 얘기하면 알지? 이만 뻥끗해봐. 내가 물어버린다. 아, 니들 왔구나. 아, 다녀왔습니다. 야, 갈비빠, 나 갈비 줘, 갈비. 갈비 많이. 좀만 기다려. 아, 참 신혜야. 오늘 뺄쌤 시험 본댔지? 또 100점 맞았어? 뭐? 오늘 시험 봤어? 정일이, 너 왜 그런 소리도 안 했어? 아니야, 시험 안 봤어. 저한테 물어봐. 신혜야, 오늘 시험 봤어? 아니야, 다음에 본대요. 아, 거봐, 시험 안 봤다니까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너 진짜지? 어, 진짜야. 아, 네, 선생님. 네? 빵점이요? 제가 개인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뺄셈이 뭔지 아예 개념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상태가 아주 많이 심각한 수준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내줄게요. 자꾸 혼만 내지 마시고 어머니께서도 차분히 좀 가르쳐주세요. 저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인 지도에 시간을 너무 할애하기가 힘들거든요. 자, 혜리야 봐봐. 더하기는 원래 있던 거보다 그만큼 더 생기는 거랬지? 응. 그럼 빼기는 원래 있던 거보다 어떤 거랬지? 그만큼 없어지는 거. 그래, 잘하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 11 빼기 3이지? 11에서 3만큼 없어지면 얼마가 남을까? 11에서 3만큼 없어지면... 11? 뭐? 어떻게 11이야? 11에서 3을 빼야 된다니까? 없어지는 거라며. 봐봐, 11에서 3이 없어지면 11만 남잖아. 엄마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겠어? 빼기가 이제 뭔지 알겠지? 너무 간단하잖아.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 알겠어? 대충은. 그래, 그럼 우리 쉽게 예를 들어 생각해볼까? 우리 혜리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뭐가 있을까? 제일 좋아하는 과일? 딸기. 아니, 복숭아가 더 좋다. 그래, 복숭아 11개. 아니야, 수박은 좀 더 좋은 것 같아. 아니, 메론. 아, 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저기, 다들 혜리한테 뺄셈 가르쳤다며. 어때, 이제 좀 따라와? 여보. 그래, 며칠만 버티자.
최대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네? 별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데? 그럴 일이 좀 있어서. 아이치! 감기예요? 그런가? 아, 열도 있네요. 어머, 왜 남의 이만 함부로 만져요? 야, 선배. 아, 지금 가요? 예? 네? 이따 병원에 꼭 가봐요. 요즘 감기 증상 있으면 바로 병원 가는 게 좋아요. 의사로서도 준 거예요. 뭐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주차하자. 즐거운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위축되지 마. 황정음, 자연스럽게. 정준영, 우리 오늘도 힘차게 수업 한번 시작해볼까? 그러니까 이 경우는 테이크가 들어가야 되는 거다, 요 말이지. Do you understand? 잠깐만, 나 갔다 올게. 어디가? 화장실. 왜? 여기서 쏠까?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 올게. 자, 오늘 수업 끝. 참, 그리고 전달 사항이 하나 있는데. 종례까지 하게? 비슷한 거지.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 수업일 거야. 나 가을 그만둘 거거든. 뭐? 그냥 그게 맞는 거 같아서 어머님한테 다음 수업 끝나고 내가 다 말씀드릴게. 그래도 의리가 있는데 너한테 미리 말해야 될 거 같아서. 야! 자자! 별인산 마지막 수업 때 하고 마지막 수업 기념으로 시험 칠 거니까 복습 열심히 해놔. 안녕. 저 어떻게 뻥치고 있어. 다음 시간이 아마 마지막 수업일 거야. 나 가을 그만둘 거거든. 혜리야, 엄마한테 뺄셈 잘 배웠어? 몰라. 한 개도 모르겠어. 자랑이다. 아니, 도저히 내 선에서는 해결이 안 나. 전문 과외 선생님을 구하든가. 초등학교라는데 무슨 전문 과외 선생이야. 신혜는 혼자서도 잘 모르는데. 신혜도 100점 받았다며? 에? 빵끄떡 구주제에 100점 한번 맞았다고 잘난 척하긴 했지. 빵점 맞으니까 무슨 말이 많아. 혜리야, 뺄셈 그거 되게 쉬운 거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몰라. 어려워. 그냥 계산기로 하면 안 돼? 계산기로 하면 안 되지. 자, 봐봐. 지금 여기에 7명이 있어. 이 중에서 2명이 밖으로 나가면 몇 명이 남지? 몰라. 나가봐야지. 그걸 어떻게 알아? 세경씨, 미안한데 저 시내에 데리고 잠깐만 좀 나가봐. 네? 잘 먹습니다. 아, 저 시내는 됐고 세경씨만 좀 나가봐. 네. 자, 이제 저 세경이 언니하고 준혁 오빠 둘이 나갔어. 여기 지금 몇 명이 남았지? 5명. 그렇지, 5명이지. 와, 잘하네. 저 그럼 7에서 2를 빼면은 얼마야? 7 빼기 2? 뭐 갑자기 문제를 내고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7명에서 2명이 나가면 7 빼기 2랑 같은 거잖아. 그게 왜 똑같은데? 정말 답도 없다, 답도 없어. 아유. 병원 가봤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의사로서 충고하는 겁니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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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렇게 쉽게 안 오는 것도 알고 있고 걸려도 상관없긴 한데 며칠 있다 오디션이 있어서 몸 관리해야 돼서 그렇지. 나도 미안 친구. 그 오디션만 끝나면 지금 정성으로 간호해 줄게. 오바들은 설마 그렇게 쉽게 옮겠어? 아차! 헐 저거 혹시나 애들한테 옮기 까봐서. 알았어. 안 돼.
니들 좀 서운해. 내가 좀 심한가? 에이, 심하긴. 분명 7개 내가 남겨놨는데 지금 5개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2개 먹었지? 아줌마가 먹어도 된다 그래서 먹은 건데? 내가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게 진짜? 혜리야 왜 그래? 야, 다 같이 먹는 거지. 너 혼자 먹는 거 아니잖아. 아 같이 먹긴 뭘 같이 먹어. 다 내 거야. 널? 혜리야 그러지 마. 아 내갈비. 너 내갈비야. 이게 너.